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고민썰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 우리 김동님. 김동님 이제 썰을 또 풀겠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저한테 썰을 많이 제보해줬어요. 지금 읽는 게한 7번째일 거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썰은 중고거래, 중고딩 나라. 여러분 중고나라 많이 이용하시죠? 혹시 사기 당한 적 있습니까? 저한번 당한 적 있습니다. 뭐 소액이긴 하지만 3만 원 정도 당한 적 있어요. 김동희도 아마 그런 비슷한 사연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한번 사연이란다.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썰 남깁니다. 이 글을 남김에 앞서 물품의 가격은 괜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는 약 2년 전, MP3를 사고 싶은 후구의 바람이 만든 일이었다. 2년 전이라고요? 2년 전 MP3 퇴물이지 않나?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달린 MP3를 구하고 싶어 매물을 찾았다. NW-A25라는 좀 고가의 물품이었고 아예 매물이 거의 없었다. 이거 소니 아니에요, 소니? 자, 이거 소니 아니야? 내가 이건 소니로 알고 있는데. 소니가 아직도 MP3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MP3 찍어낸 회사가 없어요. 소니 말고는 없어. 소니가 얘네들이 음질을 승부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지금 MP3 안 찍어내고 있어. 맞죠? 역시 내가 아는 거. 용량이 큰 거죠, 맞죠? 용량, 고용량, 20기가짜리, 40기가짜리. 그거 받는 것 같은데? 구매를 너무 하고 싶어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구매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서 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니 어떤 이상한 판매자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었다. 그런데 처음에 사진을 제시하고 그다음 무작정 계좌를 요구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것으로 봤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제대로 전화도 안 받고 회피를 했었다. 그때 본인은 후구였고 그 물품을 갖고 싶다. 하나만 있어 다른 주변사항 살피지 않았다. 더 치트까지 조회했으나 이력이 없어서 믿고 돈을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 그때 돈이 25만 원 정가인데 20만 원 남짓 보냈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물품이 안 오니 계속 물어보고 기다리는데도 그냥 회피만 했었다. 그래서 열받아서 결국 수성경찰서 인터넷과에 신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본인뿐만 아니라 몇 명의 신고자가 더 있어 줄줄이 소세지 마냥 신고자가 있었고 본인은 정말 작은 돈이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사기꾼 글을 올렸다. 나중에 어떤 피해자가 연락 와서 같이 가해자를 조지는 법도 찾기도 했었으나 그 다른 피해자는 개인정보 조회를 하다가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벌금 먹이는 형식으로 여슬먹이기도 했다. 그 일이 터진 다음 그 가해자는 잡혔다. 하지만 본인은 돈을 보상받지 못했고 수백만 원의 사기꾼이라 그냥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아마 형을 살았을 것으로 추천한다. 아니, 형안 살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다음 본인은 중고나라 구매를 좀더 하긴 했으나 5만 원 이상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았다. 돈을 먼저 주더라도 직접 만나서 사거나 그냥 기존처럼 택배로 물품을 받았다. 아참, 그 사고 싶어서 미쳤던 그 MP3는 결국 직접 돈 주고 샀고 지금은 예전만큼 쓰지 않고 있다. 그래도 그때 산 거를 후회하진 않고 있다. 이상 여러분들 중고거래 구매는 안전 결제나 검증을 하고 꼭 직접 만나서 검증하기 추천한다. 특히 휴대폰 같은 고액 중고 물품일수록 더더욱 조심하고 사기꾼에 낚이지 마시고 절대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고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떤 걸 사기당했냐면 거의 김동님과 같은 거예요. 저도 MP4인데 저는 아이팟 비디오 제가 사기당한 적 2000몇 년이야? 2008년 그때 MP4가 아이팟이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아이팟 나눠하고 아이팟 비디오가
비쌌어. 20만 원 다 넘는 거야. 근데 어떤 녀석이 15만 원에 사겠다고, 15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 거야. 파격적이잖아. 이게 오프라인에도 가격 없었거든요, 아이팟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팟은 정말 구하기 힘든 게, 일반 매장에서는 안 팔고, 정품을 사면 비싸고, 정품을 사면 비싸고. 그때 25에 30 불렀어요. 그때 이 샷식이 15만 원 부르는 거야. 내가 칼거리 했죠. 나 그때는 뭐, 덫치는 것도 모르던, 그때 굉장히 호구요, 흑우. 기노님보다 더 흑우였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15만 원. 근데 이 자식이 어차피 거래하는 거, 3만 원 예치금부터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3만 원 보냈죠.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 보낸 즉시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뭐 금액이 작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뭐 신고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이 사기를 엄청 많이 때렸더라고. 큰게 아니라 쪼매난 걸로. 사기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3만 원 사기 당했는데, 김동님 20만 원 사기 당했네. 근데 김동님, 저는 왜 MP3 왜안 사는지 알아요? MP3 왜안 사는지 알아? MP3 왜안 사냐 하면, 이어폰을 좋은 걸 끼면 스마트폰으로 들어도 나름 음질이 좋아요. 저는, 저도 음악 같은 거 듣는 거 엄청 좋아하고 따지는 편인데, 이게 기기상의 어떤 음질이 그렇게 안 뛰어나도,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거의 웬만한 음질 다 뛰어납니다. 다 잡아내요. 튜닝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체 튜닝도 맞출 수 있잖아요, 옵션으로. 근데 그게 원래 음악이라는 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차지하는 게 60%예요. 옛날에는 MP3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막 음질이 기기마다 들쭉날쭉했어요. 특히 아이팟 정말 음질 안 좋았어요. 아이팟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야. 못 써먹어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좋은 걸 꼈어야 됐어요. 아이팟 같은 경우. 별도로 좀 좋은 거 샀어야 했어. 아이리버가 훨씬 좋았지. 국내에 나왔던 거, 아이리버, 코어원, 뭐 소레일이 훨씬 더 좋았죠. 아, 사지 말지. 소니가 옛날에 소니가 아닌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중고나라 사기 치는 사람들 나이가 무조건 어립니다. 아셔야 되는 게, 나이 많은 사람 중고나라 가지고 사기를 안 쳐요. 보통 사기 치면 미성년자부터 20대 초중반, 보통 대학생들이 사기 많이 칩니다.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사기 많이 쳐요. 왜냐? 돈이 궁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돈이 궁하죠. 근데 이렇게 푼돈 모아가지고. 김동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푸구 탈출합시다. 물쏘 물쏘. 아유, 감사합니다. 대학생, 그래도 시장 나가면 돈은 벌잖아. 이 정도 돈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하고 탈출합시다. 돈이 없잖아. 용돈 말고 돈이 없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내가 알바를 하기엔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걸 하는 거야. 그리고 존나 웃긴 게 스릴 있거든요, 이게. 안 걸린다는 게 존나 스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거 많이 하죠. 결국에 만약에 잡고 놓으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기, 소액 사기는요, 보통 징역에 안 살아요. 사기는 초범을 보통 징역 안 삽니다. 보험 사기거나 억이 넘어가지 않은 이상은 징역 안 살아요. 사기가 굉장히 물어 터진 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법정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존나 약해. 제가 봤을 때 사형 무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 사기 공화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 초범은 징역을 안 살아요. 사기 말고 뭐 상해나 뭐 강도 같은 거 하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이 사람 중고거래는 다 초범이에요. 상습이긴 하지만 처음 걸린 거란 말이죠. 그럼 웬만하면
징역 안 삽니다. 아무리 높아봐야 집행유예예요. 벌금 아닌 집행유예. 그리고 사기 당하면 보상은 얘기해도 됩니다. 보상 아예 못 받아, 그냥. 금액을 떠나서 보상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보상 받을 것 같으면 그런 거안 했겠지. 다 쓰고. 박억태요. 이름 더럽네요. 억태. 이름은 굉장히 아직도 할 거예요. 김동님. 이미 집행유예 받았으면 일단 사회생활 못 해.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 일반적인 월급쟁이 생활 못 해요. 그러면 인생이 조졌기 때문에 그걸 할지도 몰라. 돈이 급하면. 그러니까 지속유예 받으니까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경찰들이 보통 님도 아실 거예요. 사기 조회에도 그 사람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알겠습니다. 서류만 내고 가라고 할 거야, 아마. 맞죠? 그냥 피해 사실 요거 서류만 작성하고 가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끝낼 걸, 그걸로. 뭐. 막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어. 경찰들 같은 경우에. 맞죠? 형사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접수해도 아, 이 사람 비필고 못된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감독님 동료 씨, 예.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가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흥분하는 건 사기 강도 강간 이런 것들, 점수가 높은 것들. 이건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런 소액 사기는요, 잡으나 마나예요. 김동기 입장에서, 잡으나 마나. 형사들 입장에서 잡으나 마나는 범죄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잡을 만한 범죄라고. 걔 임을 걔 이렇게 쉽게 말해 그런 거야. 일 손만 많이 가고 일만 많은 거. 네.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현실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형사들도. 왜냐하면 소액 사기 10건 잡는 것보다 사기 강도 강간 사건 하나 잡선 잡는 게더 좋아요. 그게 점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형사들이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담당한 사건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 살려고 다른 건 못하면 어떡해요. 소액 사기 하나 한다고, 만약 살인 사건이요. 살인 사건, 뭐, 그게 투입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잠보 못 들어가면. 이거 이해해줘야 돼, 우리가. 물론 요즘에 뺑소니 치고 이런 노답 여경들은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근데 제일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요, 그냥 정품 사면 돼요, 정품. 정품 사면 되고, 아니면 카페 같은 데 사면 돼, 카페. 카페 회원분한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요 NPC들도 카페가 있을 거야, 아마. 카페 같은 데 내가 정의원 가입하고 거기서 좀 정보 좀 얻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매물을 풀 때가 있어. 그때 사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저도 워크맨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샀어요. 아니면 해외 직구 같은 거. 해외 직구가 좀 내가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는 거, 그냥 한 보름 잡고 내가 괜찮다 생각하면 해외 직구도 나쁘지 않아요. 잠깐 해외 직구 한번 알아볼까? 아까 NS25라고 했죠. NW 아 요거 별로 안 이쁜데 이거. 잠깐만 내가 아는 사이트 한번 뒤져볼게요. 해외 직구 얼마 하는지. 나오겠지? 잠깐만. 우와, 왜 이렇게 비싸? 비싸네요.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게 낫겠네요. 우리나라에 사는 게 낫겠네요. 비싸네.
왜 이렇게 비싸? 소니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얘네들. 아직도 MP3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낫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잠깐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잠깐만 이거 보여줄게. 아니 이거 왜 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가격 얼마인지 봐봐. 내가 보여드릴게. 자 가격이 260만 4,900원이에요. 여기다가 관세, 관세 같이 내야 되거든요. 관세까지 합치면 310만원이에요. 컴퓨터 괜찮은 거 하나 뽑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땐 그냥 똑같은 에피슨인 것 같은데? 와, 진짜 비싸네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싼 거는요, 여러분 좀 가격이 나는 것들은 새거 사세요, 새 거. 새거 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비싼 돈줄 거면 오래 쓸거 아니에요. 오래 쓰려고 비싼 거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고 사지 마시고, 중고 사더라도 싼 거, 싸고 값 적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타격이 안 받는 것들. 금전적 손해가 안 가는 것들. 그런 거를 구입해서 사시는 게, 본인한테나,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싼거 가지고는 사기를 잘안 쳐요. 보통 사기 치는 게돈 많이 나가는 것들. 사기 3대장 있잖아요. 휴대폰.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요 3대장. 네. 보통 요거 3개 제일 많이 치는데. 아직도 요거 3개 많이 치잖아. 벽돌. 맞죠? 그래서 그냥 싼거 사세요. 싼 거. 싼 거는 괜찮은 거 많으니까. 네, 그런 걸로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우리 김동민 중고나라 사기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